자, 예, 스페인이 굉장히 로마화된 곳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까지 했었고, 속옷 트윈들, 게르만족의 편인 속옷 트윈들 스페인을 침공했었는데, 스페인을 지배했고, 속옷 트윈을 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언어를 버리고, 자기들이 종교의 다륙수교를 버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전부 부정했죠. 종교도 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결혼을 사용해서 결국 피전국민 히스파니아들과 피까지 섞어 더 이상 민족 정체성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사라지죠. 그런 와중에 이제 711년 무화이제를 침입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역사적으로 스페인이나 라틴아메리카나 카톨릭 교회가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게 돼요. 여러분들 라틴아메리카 이해하자면 카톨릭 교회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권과 결탁이 돼요. 지주와 결탁이 되고 가진자와 결탁이 되고 또한 군부와 결탁이 되고 보수 대연합을 이뤄요. 근데 그 카톨릭 교회가 물론 중세 유럽에서 모든 국가에 로마 교황이 끊임없이 내정을 간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비뇽 6회 이후에 그렇죠? 로마 교황청의 영향력은 유럽 국가에서 사라졌지만 스페인은 그렇잖아요. 그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역사적으로 이 서구토왕국 6세기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 자기들이 종교를 버리고 히스파니아 원주민들이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711년 무어인들에 의해서 서구토 왕국이 멸망하게 한 100년 마지막 100년 동안은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서구토 왕국의 귀족들과는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아니고 뭐야 내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권력왕투죠. 권력왕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권력왕투가 워낙 심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거트 왕국의 귀족들이 아예 로마 교황청한테 왕위 계승 문제를 일임해버려요. 자기들끼리 하도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 피 튀기고 싸우다 보니까 왕이 오려면 바로 죽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서거트 왕국의 왕위를 결정하는데 개입하게 되고 로마 교황청이 스페인의 문제에 개입하는 발단이 시작돼요. 또한 히스파니아인도 지나치게 귀족들이 PTE의 권력 암투를 벌이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지기끼리 싸우다 보면은 민생은 팽개쳐요. 그렇죠? 굉장히 국민 생활이 스페인 사람들 생활이 도탄에 빠져있고 이때 무어인들이 침입하니까 대다수 히스파니아인들이 무어인들이 침략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어요. 한 달 만에 스페인 거의 전면을 북쪽을 어때요? 스스로 안 갔다고 했죠? 버려졌다고 생각해서 북쪽을 뺀 전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군대도 있었고 분열된 서거트 왕국의 그 귀족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피전공부인 이 기독교인들, 카톨릭인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또 한 가지, 711년 무어인들 침략, 무어인들, 다른 말로 모로이라고 했죠? 북아프리카 사는 사람, 소수의 대다수의 무어인과 소수의 아랍인들이 연합대 연합군이라고 했죠? 그리고 남부 쪽에 알 안달루스 왕국이 성립했고 아직까지 스페인 남부에 안달루시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인 북쪽은 800년 가까운 711년부터 1492년 거의 8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번도 이슬람이 지배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스페인 여행을 갈 때 북쪽으로 갔을 때 바스크 지역이나 북쪽 산맥으로 갈수록 금발의 하얀 눈이 많고 금발의 흰 피부에 파란 눈이 많아요. 스페인 남쪽으로 갈수록 까무잡잡하고 키도 좀 작고 그렇죠? 까만 머리가 많아요. 피가 흔들리겠죠? 자, 그래서 거의 북부는 거의 한 번도 지배를 안 받았어요. 아예 안 받았죠, 북쪽은. 남쪽은 거의 800년 가까운 동안 아랍인들, 이슬람들, 무어인들이 지배를 받았고 알 안달루스 왕국이 성립했는데 이 알 안달루스 왕국이 나중에 분열이 돼요. 사실 종교 앞에서도 민족 분쟁은 어쩔 수가 없어. 이란, 이라크, PTE에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전쟁 발발하고 90년대 이란, 이라크 서로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같은 그 이슬람이지만 하나는 페르시아, 하나는 아랍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을 침공한 이슬람도 무어인들과 플러스 뭐라고 계산했죠? 아랍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나중에는 초기에는 안달루시아 왕국이랑 하나의 왕국으로 뚫고 뭉쳤지만 이게 민족 간의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아랍인들 간에 이슬람 간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랍인들의 왕국과 그 무어인들의 왕국으로 왕국이 나고 지네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안달루시아 왕국이 한 10개의 조그만 왕국, 소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어떻게 되죠?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같은 이상끼리 민족들 아랍민족이 무어인족과 싸우고 같은 무어인족도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10개의 왕국으로 세워지니까 스페인 어떻게 되죠? 이슬람 세력이 약화가 되죠? 그 틈을 타서 기독교학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그치?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밖에 나간 다음에 반드시 기회 나와. 기회를 잡고 싶으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공격 포인트가 도래하면은 과감하게 공격해야지 그때 우왕좌왕하다가는 기회를 놓쳐요. 헤이, 북부 기독교 기회를 잡았을 때 놓쳤어요. 잡아요. 그래서 남하를 시작하죠. 이 사진을 왜 그러냐면 스페인의 이슬람 왕국인 안달루시아 왕국은 본국의 중동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워낙 멀리 떨어져 보니까 중동에서 여기까지 워낙 멀다 보니까 유럽의 서쪽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이슬람 왕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의 교리가 약간씩 좀 바뀌어요. 원리주의에서 약간 벗어나요. 원래 이슬람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돼야 안 돼, 이슬람은. 안 돼요. 마호메트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서 술과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스페인에서 이슬람들 술을 안 먹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호메트가 마시지 말라고 한 건 포도주였지. 그 당시 개념이 포도주였거든요. 포도주였지. 빼가는 없었지. 이쪽을 그러니까 포도주였지. 다른 과실을 만든 술은 괜찮다고 해서 사과나 이런 걸 만든 술을 먹어. 자, 이슬람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능해요? 안 해요? 없어요. 여러분들 카톨릭 성당 여행하다 보면 남미나 스페인 여행하다 보면 카톨릭 성당 정말 웅장해요. 그리고 성당 안이 전부 금빛이고 정말 금이에요. 그거. 스페인 성당 최대된 거, 도금되어 있는 거 전부 옛날에 아스텍과 마야 금 도교가 전부 처바른 거예요. 전부 금이에요. 그거. 그거 보세요. 그거 와서 금 나오면 갖다 팔아도 돼. 물론 유치장 생사지고 형배 더러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기 뭐냐면 성당이 볼 게 많아요. 터키나 여러분들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잖아요. 이슬람은 근데 터키 가면 이스탄불 정말 웅장해. 내가 가본 중에서 스페인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정말 여행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사실은 터키예요. 터키는 꼭 가보세요. 단 터키는 먼저 가지 말고 로마를 가보고 파리를 가보고 스페인을 가본 다음에 가보세요. 그래야지 터키가 왜 그렇게 공로만이 있었죠? 왜 그렇게 볼게 많은지 이해할 텐데 사실 블루 모스크하고 뭐 해가지고 모스크 보면은 볼 거 많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고 실망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텅 비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안에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버튼만 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슬람 국가 가면 버튼 근사에도 딱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절대 들어갈 필요 없는 게 안에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걸려있는 것도 없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슬람의 그라나다 왕국에 있는 분수예요. 사방민족이라가지고 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그라나다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인데 스페인 가면 꼭 방문해야 돼요. 유네스코가 선정한 문화유산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가면은 궁전 곳곳에 새소리하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평화해요.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물소리가 들리잖아?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면 잠이 와 졸려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게 가끔씩 여행 갔다 시차 적응 못하면 사우나 가서 꼭 보면 옆에 물소리 들리는 데 있죠.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 자, 분수고 물이 곳곳에 흐르게 되는데 여기 뭐예요? 이게 사자상이에요. 이슬람에서 우상 숭배하면 돼, 안 돼? 하면 안 돼요. 사자상. 그만큼 많이 교리가 완화했다는 거죠.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꽤 벗어나게 돼요. 이 천장에 보면은 이슬람 왕이 안달루시아 왕의 얼굴들이 사진은 여기 안 붙여놨는데 찍혀있어요. 원래 이슬람 국가에서 개인이 표사를 붙이는 게 굉장히 붙여있어요. 그만큼 원리주의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코르도바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었고 지금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고 이게 그 안달루시아 지역에 몇백 년 된 골목이고 했는데 자
스페인이 감히 감히 이슬람을 침공할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강력한데 북부에서 도망간 다음에 자 흐진아 지도를 보면서 이게 아니고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깔끔하게 지도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그거 말고 그냥 스페인 지도만 나온 거 있지. 그것만 자, 이슬람인들이 거의 여기까지 정복했어요. 하다가 이슬람이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정복한 다음에 여기서 서거트 왕국이 멸망하고 아스트리아 왕국이 독립해요. 오비에도를 수로 아스트리아스 왕국 독립하고 이거 여러분들 PPT 그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 강의에. 그 다음에 뭐 갈리시아 왕국 생기고 여기에 나바라 왕국 생기고 팜플로나 왕국이 어딨죠? 여기 지금 축제로 유명한 팜플로나 있거든요. 팜플로나 왕국 생기고 카탈루니아 왕국 생기고 아라고 왕국 생기고 이 북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슬람 산속에서 생겨나고 이슬람과 대치하다가 이슬람이 분열하기 시작하니까 남으로 밀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PPT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12, 13세기까지 가잖아요. 거의 밑에까지 거의 요 남쪽 요만큼 그라나다 왕국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왕국을 회복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남진이죠. 스페인어로 그거를 라 레콩키스타 라는 관사고 스페인어로 레콩키스타는 재정복이 국토 회복이라고요. 국토 회복 운동을 800년 동안 벌이게 되는데 이 국토 회복의 중심이 선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카스티아 왕국이에요. 원래 지금 스페인은 카스티아 레온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레온 있죠? 레온주가 이 북부에 있던 주였고 카스티아 왕국은 레온주의 백장령이었어요. 근데 카스티아 왕국이 강성해지니까 독립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속였던 레온 왕국까지 자기가 먹어치워버려요. 그러면 이 카스티아 왕국이 PPT 보세요. 카스티아 왕국이 몇 년도에 독립했다고? 37년 11세기 중반 정도 북부의 기독교 왕국 중에서 가장 늦게 독립했어요. 가장 늦게 독립한 신생 카스티아 왕국이 국토 회복을 주도해서 스페인을 통일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향후 100년 동안 16세기 10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수령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군사제도가 이 카스티아가 만들어낸 군사제도예요. 군대는 소대로, 소대는 중대로, 중대는 연대로, 그쵸? 참 대대로, 대대는 연대로, 연대는 군단으로. 이 모든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카스티아 왕국. 뭐 하는 때 이슬람을 상대로 싸우면서 만들어낸 군사 편지예요. 제국이라는 해군 체제도 이 카스티아 왕국이 만들어냈어요. 자. 이 카스티아 왕국이 강성해진 원인 첫 번째 카스티아 왕국 독립했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DMZ 있죠? 휴전선 근처에 국가에 세웠다고 보면 돼요. 적과 대치하는 휴전선 근처에 사람 살아요? 살라고 하면 살겠어? 살라고 하면 살겠어? 카스티아 왕국이 독립한 곳은 매일같이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이슬람이 침공할지 모르고 언제 뭐 자다가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왕국이 독립했어요. 바로 이슬람과 대치하는 최전선. 아무나 살겠어? 인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국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카스티아가 무슨 정책을 펴냐? 독립 위에 인구를 북부 기독교 왕국도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강력한 유인 정책을 써야 되겠죠? 휴전선이 아무도 안 살려고 해요. 근데 부동산, 아 뭐죠? 그 불운한 사람들 사업가들 오면 무조건 정책 자금 3억을 준다. 갈까? 갈까? 살인을 저질렀어도 가면 무조건 3억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해준다. 갈까 안 갈까? 북한군을 한계 소대를 때려잡으면은 땅을 100평을 나눈다. 1000평을 나눈다. 갈까 안 갈까? 아무나 안 가. 집에서 곱게 자라는 사람들은 안 가고 갈 때까지 가고 이게 아니면 길이 없다는 사람들은 가요. 또 가겠어? 그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가겠어? 안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 카스티아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 출신 성분을 묻지 않아요. 그게 농노였든
도망치는 농노들, 농노들이 도망을 많이 쳤죠. 잡히면은 큰일 나죠. 농노들은 중세 때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멕시코도 대다수 남부 국가도 20세기 초기까지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었어요. 콜롬비아 갔다 왔고, 지난주에 또 갔다 왔는데, 편지한 얘기인데, 콜롬비아 금산이 있어요. 에메랄드 금산이 있고,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제일 지리죠. 90%를 보니까 제일 지리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이 좋은 에메랄드 무조건 콜롬비아. 거기도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살면은 그냥 노동을 해야 돼. 8살, 10살 때 에메랄드 광산 들어가서 캐내야 되고, 그러다 죽어가야 돼. 보통은 몇 년 안에 죽어. 아필에 오고, 그쵸? 자,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어요. 인류가 이렇게 거주 이전이 자유가 생긴 지 얼마 안 돼. 북한 아니죠.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지? 농노들이 거주 이전이 자유가 없었어요. 초약권이라고 있었어요. 초약권이라고 성주가 농노 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성주한테 시고하고 반드시 자기 신부를 하룻밤, 첫날밤은 반드시 처녀성을 성주한테 바쳐야 돼요. 그거를 초약권이라고 해요. 자, 많은 농노들이 어쨌거나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 잡히면 거의 죽음이죠. 근데 카스트 왕들은, 왕국에서는 도망친 농노를 무조건 받아줘요. 살인자도 받아줘요. 죄수들도 받아줘요. 그래서 북부 기독교 왕국에서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이 정책이 성공을 거쳐요. 바로 이 정책이 카스트 왕국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뿐만 아니죠. 세계 제국을 이루는 원돌력이 돼요. 관용과 포용력.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능력별 대우. 그래서 이들이 북쪽에서 넘어오죠. 그래서 이들이 정착을 해요. 이슬람과 매일 싸우죠. 이슬람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뺏으면 그 뺏은 땅을 전부 뺏은 자한테 나눠줘요. 북부에서 죄수였고 농이었고 도망쳐서 이슬람을 싸워서 물리쳐서 땅을 뺏으면 나는 그 시간에 뭐가 돼요? 영주가 돼요. 자, 급격하게 능력별 대우를 하다 보니까 사회 유동성이 어때요? 끊임없이 빠른 사회가 돼요. 밑에서 위로 능력만 있으면 올라가요. 카스피안도 급속도로 성장해요. 그래서 독립한 지 불과 반세기가 채 안 돼서 발렌시아 이쪽을 점령해버려요. 에이시드라는 사람이 이쪽을 점령해버려요. 이쪽을 점령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지중해로 떠나는 항구도시에 만났다는 거죠. 급속도로 남진을 시작합니다. 피피가서 왜 그래? 그 독립한 지 불과 반세기 안 돼서 엘시드라는 사람이, 아랍어로 나이 죽은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아랍인들이 붙인 거예요. 아랍어로. 자기들 정복한 사람은 엘시드, 나이 죽은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발렌시아를 정복하여. 그리고 11세기, 13세기에는 카스티아 왕국이 주도가 돼서 그라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를 어떻게 돼요? 회복해버려요. 그래서 13세기가 되면은 이슬람 세력은 남쪽에 그라나다 있죠? 그라나다 쪽으로만 북한이 되어 있고 이베리아 반도는 어떻게 분열되냐? 포르투갈 왕국은 먼저 독립해요. 포르투갈과 포르투갈 왕국, 카스티아 왕국, 그 다음에 아라곤, 카탈루니아 왕국, 그라나다 왕국이 네 개를 분한다. 원래 이 포르투갈은 스페인 북쪽의 갈리시아 지방이었어요. 여러분들 산티아고 길 들어봤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 길, 한국어로 뭐라고 하니, 혜진아? 산티아고 길이. 어? 성지순례 하는 거. 프랑스 시시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가는 길 들어본 적 없어요? TV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한 3분의 1이 한국 사람들이야. 특히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 직장에서 취업하다가 30대 중반쯤 되면 내 인생을 이해하는데 꼭 보면 과장 수준, 대리에서 과장 수준 진급할 때 되면 꼭 다 때려치고 글 많이 오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우리 학생 때 교학생 가는데 대부분 언니를 만나서 특히 학생 친해 옆에 공통점이 30대 중반에 회사 잘 다니는 때려치고 거기 왔어. 그리고 하는 말이 돌아간 다음에 직장 다시 못 구해서 엄청 고민하고. 왜냐면 여자들이 30대 중반쯤 되면 자신이 못해요. 월급도 많아지고. 과장 정도 올라갈 나이가 되면은 30대 중후반쯤 되면은 뭔가 자기가 이롭고 회사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고 위에서 떠받들어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정기, 새로운 뭔가를 필요해. 머리가 식고 과감하게 사건을 던져.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게 다
맞아요. 미안한 분인데. 그래서 다시 와서 성공한 얘기는 미안한 분인데 10명 중에 한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 전보다 좋은 직장 구하는 경우 혹시 못 봤어. 아, 우리 학생들 지금 경도 해주더라고. 가서 언니들 많이 만나 또. 대부분 30대 중후반.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업을 해서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또 산티아고 송주스에 가든지 유럽 여행 떠나든지 많이 봤어요 내가. 산티아고 아니 산티아고 순례길 굉장히 유명해요. 그 거기 성지가 있던 곳인데 원래는 그게 갈리시아 지역에 있던 성지예요. 지금도 많이 가요. 산티아고 길. 그 산티아고 길을 모방해서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제주도? 올레길. 제주도 올레길 만든 여자가 그 여자분이 산티아고 길 가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해가지고 한국에도 만들고 싶어서 그 길에서 올레길 만든 거였어요. 산티아고 길 만들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 40일 걸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은 그 갈리시아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서 미사일 봐주거든요. 카톨릭이든 아니든 미사일 상관없어요. 전부들 거기서 굉장히 많이 울어요. 전부들 공통적으로 울어. 인생에서 가장 큰 카타르시스였다고 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40일 걸리니까. 40일 걸리고 뭐 숙박비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자는데 하루에 한 5유로 10유로 하나? 한 5유로 하나? 얼마지? 이제 얼마 아니에요 그거. 그 산티아고 가는 길에 숙박시설 있잖아. 10명 같이 자는 거. 10명 같이 자는 거. 20유로? 꽤 비싸네. 20유로. 저녁선 포함돼 있고 아침선 포함돼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 같이 자야 돼. 샤워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는데 이도 있어요. 빈대도 있고 침대. 어쨌거나 다들 갔다 와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머리 식히려면 갔다 오는데 편해고 가지 마세요. 진심으로. 네 개를 분열에 대해서 포르투갈 왕국 있죠. 원래는 그 갈리시아 왕국 있고 포르투갈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북부는 스페인에 복속이 되고 남부는 포르투갈로 독립을 해서 원래는 갈리시아 포르투갈이 같은 지역이었는데 북부는 스페인이 먹어치우고 포르투갈은 남쪽은 그냥 포르투갈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갈리시아 지역 있죠. 갈리시아 지역은 아직도 무슨 언어를 쓴다? 갈리시아어를 써요. 스페인어 안 써요. 카탈루니아 지역은 아직도 뭘 쓴다? 카탈란어를 써요. 카탈란어를.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어라는 거는 이 카스티아 지역 있죠? 이 카스티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게 스페인어고 남미는 브라질 지역은 이 카스티아 다 스페인어를 써요. 그리고 막상 스페인어 있죠? 카탈루니아 지역, 이 바르셀로나 지역 있죠? 이쪽은 뭘 쓰냐면은 스페인어 안 써요. 카스티아 쓰고 뭐냐면 카탈란어를 쓰고 이 갈리시아, 원래 갈리시아 포르투갈이 같은 지역이었죠? 원래는 포르투갈어랑 갈리시아 같은 지역, 원래는 갈리에고 포르투갈이었는데 독립한 다음에 이쪽은 포르투갈 쓰고 남쪽은 북쪽은 아직까지도 갈리에고 갈리시아를 써요. 그래서 갈리시아 지역은 아직도 갈리시아 써요.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 언어적으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국들이 각각의 언어가 있었고 이 카스티아 왕국에서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 카스티아였고 이게 카스티아 왕국이 스페인을 통일하면서 뭐가 돼요? 스페인이 공식 언어 돼서 남미를 넘어갔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아이러니인 게 다 이 카스티아 스페인어를 쓰는데 스페인 아직도 갈리시아 지역은 뭐였어요? 카탈루니아. 학교에서도 뭘로 가르쳐? 갈리시아 가르치고 뭐죠? 바스크 지역에 갈 때 뭐였어? 바스크. 학교에서도 뭘로 가르쳐? 바스크. 카탈루니아 지역은 뭐였어요? 카탈루니아 지역은 카탈라노. 학교에서 뭘로 가르쳐? 카탈라노. 길거리에도 표지판도 카탈라노. 성지에서도 카탈라노. 다 스페인어 해요. 그래서 대기외국어 스페인어를 배우니까 역사도 카탈루니아 배우고 스페인에서 카탈루니아 애들이 왔는데 미국에서 티칭할 때 걔네들이 자기소개할 때 딱 첫 번째가 내가 비록 여권에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절대 나를 스페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카탈루니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스페인 역사를 모른다고 카탈루니아 역사를 하더라고 그 옆에 있던 스페인이 막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고 아직도 툭하면 독립하려고 하죠 바스크 독립하려고 그러고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놀러가서 스페인 애들 칭찬을 별로 안 좋아해요 겉은 얘기는 안 해도 스페인 애들 카탈루니아 애들 안 좋아하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FC가 이렇게 튀기면서 싸우는지 알겠죠. 그게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거야. 그래서 조선이 경성 축구부하고 일본하고 피튀게 싸우면은 그거예요 지금. 카탈루니아 국기가 노란 바탕에 빨간 줄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라곤 왕국이 카탈루냐 왕국을 멸망했을 때 카탈루냐 국왕이 너무 원통해서 자기 가슴을 핥혔대요. 가슴에 그냥 핏자국이에요. 국기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얼마나 독립하고 싶겠어. 그쵸? 자, 어쨌거나 네 개 왕국으로 분열이 됐고, 한 가지, 14세기는 패스트가 발생해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도시 인구의 2분의 1이 죽어요. 사실은 이 14세기 패스트 발견한 게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조선 역사에도, 아 참,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패스트가 어떻게 한반도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까?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바로 이 패스트, 유럽에서 발생한 패스트가 한반도 역사를 바꿔요. 역사는 시류가 날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럽에서 발생한 패스트, 전 인구의 몇 명이 죽어요? 3분의 1, 유럽 도시 인구의 2분의 1이 죽어요.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절반이 죽어요. 유럽은 그렇게 패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화장실도 없었고, 대소변은 그냥 바닥에 버렸고, 하이힐도 보통 바닥에 똥오줌이 차있기 때문에 하이힐 신어야지 똥오줌을 피할 수 있지? 그냥 똥오줌을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하수구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버렸어요. 하수구시설 나온 18세기였고, 하수구시설 되고 나서는 거기다 그냥 똥오줌을 그대로 버렸어요. 영화 짱발장인가 장발장인가 레미제라블 본 사람 있어요? 그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이 빠져가지고 하수구 빠지죠. 시큰거리. 그게 진짜로 100% 똥오줌이었어요. 경제한다. 19세기 때까지. 근데 18세기 때야 그게 구현했지, 17세기 이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서 그 똥오줌이 그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서 떠나갔다고 된 문제예요. 동양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깨끗했어. 왜냐하면 벼농사를 쪘기 때문에 그걸 다 멀리 이용했어요. 거름을 재활용을 했어. 내가 반포에 살았는데 80년 초반까지 지금 반포에 아파트들이 있고 뭐 대성 초등학교 있고 그게 대추밭이었는데 봄에 진짜 걸을 보면 똥냄새가 진동했을 뿐이래요. 80년 초반까지 기생충 검사하면 내가 강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강남 한복판 기생충 검사 한반 70명인데 35명 40명이 기생충. 여기만큼 배추를 먹으면 어떻게 돼? 강남 한복판에서 배추 길어서 그것도 반포 생각해도 반포 상상할 수 있어서 80년 초반 중반까지 그랬어. 우리 대동초등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지금 옹진인데 그제야 돼 반 배추밭이었어. 내가 지금 그 당시 났으면 진짜 몇천억을 갖고 있을 텐데. 자, 배추밭이었고, 그래서 그, 한국이 사실은 이거 안 되지, 사실. 그, 패스트가 발생할 수 없어. 그렇게 인생이 안 좋았으니까. 패스트가 왜 발생했는지 알았을 테고. 그러면, 이게 조선의 역사, 조선이 아니죠. 고려죠, BC. 한반도 역사에 어떻게 연결이 되셨을까? 패스트가 발생해요. 그 당시 지배 국가는 원나라였어요. 몽골. 그쵸? 패스트가 발생해서 몽골과 지배하는 상당수의 지역의 주민들이 인구가 감소해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몽골 모든 제국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부유해져요. 사람이 죽어나가. 생산성이 떨어져. 제국을 뒷받침하는 재정 수입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약화되는 원인이 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그 틈을 탄 게 누구예요? 주원장이었죠. 홍건적. 사실 패스트가 발생했으면 원나라가 그렇게 빨리 그때 망하진 않았고, 또 두 번째 명나라가 멸망할 수 있었던 이유, 참 원나라가 몽골족들이 이 사람들이 화를 그렇게 다 세계 최고의 명사들이었어. 한족이 그거를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주원장이 총으로 맞서요. 총을 처음으로 전쟁에 도입해서 원나라에 맞서고, 이게 이 기술이 바로 주원장이 처음 사용했고 파약은 그전에 발견됐고, 40년대 정확히 40, 50년대 유럽으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정해져서 스페인군이 무장하다고 이 북토 회복전쟁할 때 14세기, 15세기 들어가면 이미 총기를 사용해요. 그 총기로 신대륙 갖고 들어가고, 그리고 하승총에다 방아쇠를 장착한 신기술이 발견되고, 유럽에서 중국은 발견을 못했고 화승총은 발견했는데 방아쇠를 발견 못했고, 방아쇠는 유럽에서 발견돼서 신대륙까지 건너고, 그게 어디까지 건너고 일본까지 건너는 데였죠. 일본에서 조선의 침공한 데 영향을 미치고, 뭐 어쨌거나 패스트 발생해요. 인구가 감소하죠. 경제가 침체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어? 자, 봉곤제도죠. 봉곤 귀족들의 생산성, 모든 재력은 어디에 맡아놓을 거예요? 토지에 기반을 둬요. 토지에 기반을 뒀는데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봉곤 영주들의 힘이 약화된다, 안 된다? 약화돼요. 봉곤 귀족의 힘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강해져? 왕의 힘이 강해져요. 봉곤 귀족의 힘이 승탄 따라서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 권한을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유도시를 지원해요. 농노가 도망을 치면 자유도시를 도망오면 그거를 왕이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권과 봉곤 귀족이 대립하는데 패스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왕권이 봉곤 제도가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지지 못했을 거예요. 패스트 때문에 봉곤 제도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왕권 강화. 그래서 이게 근대 국가의 탄생을 이루어져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전염병이 발생해서 인구가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죽을 때마다 인류 역사는 한 걸음 더 진보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뭐 조류 독감 같은 거 발생하고 뭐 이상한 게 발생해서 여러분들 중에 정확히 50%가 죽는다고 쳐. 굉장히 많은 수가 고통받지만 인류 역사는 또 새로운 장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랬어요. 그냥 뭐 총균세라는 책도 있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총균세 뭐 있고. 네 개를 분열됐다가 1460년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과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이 두 명이 결혼해요. 결혼으로 두 왕국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결,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과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 여왕이 결혼해서 두 국가가 하나를 뭉쳐줘요. 기독교 왕국이 통일이 돼요. 포르투갈은 원래 독립 국가였고 나중에 스페인이 먹어버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라나다 왕국과 마치게 되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사벨 여왕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범관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사벨 여왕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후성이 누구였냐면 피는 정확히 안 받고 있는데 메리 여왕이 피를 갖고 있으니까 메리 여왕이 이복 형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으니까 이사벨 여왕이 피는 엘리자베스에 흐르지 않고 있고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이복 형제인 메리 여왕이 이사벨 여왕이 피를 받고 있죠. 어쨌거나 카스티아 이사벨 여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냐면 이명박과 박근혜 관계였어요. 정확하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결혼하면 어땠을까요? 서로 간에 독립대 망고가 있어요. 단지 정청인 쪽으로 결혼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간이 합의한 건 어느 경우에도 이사벨 여왕은 아라곤이 왕국을 건드리지 않고 내정 간섭만 하고 아라곤이 페르난도 왕은 절대 이사벨 여왕이 카스티아 왕국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궁중은 어디가 더 크냐? 항상 북통의 북의 주역은 카스티아예요. 자기 부인이 나라가 더 부강했어. 이사벨 여왕이 먼저 죽어요. 아라곤이 페르난도가 살아남아요. 어떻게 했냐? 둘 사이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개까지 품어요. 권력 앞에는 자식도 없고 부모 힘들도 없어요. 자식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치? 그런 것도 아닌데. 재벌이거나 왕이거나 그냥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싸우지, 그쵸? 아들이 뭐 엄마 고소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고요. 뭐 죽이고. 그래서 카톨릭 양왕이라고 해요. 카톨릭 양왕이 스페인 통치하고 결국 하나로 합쳐지니까 1492년에 그라나다 왕국을 무너뜨려요. 기독교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고 1492년에 네꽁테스타를 완성해요. 같은 해 어떻게 된다? 크리스토벌 콜론. 스페너로 크리스토벌 콜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요. 스페인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인류사가 대전환점을 받아요. 인류의 역사는 특히 서양의 역사는 1492년 이전과 이후가 180도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았다면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다면 첫 시간이 됐죠. 라틴아메리카 유럽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본을 축적하지 못했으면 산업혁명이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을 거고 민주국가를 건설하지 못했을 거고 오늘날이 서구는 없었어요. 서구가 동양을 앞서,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인도를 앞설 수 있는 모든 빈리는 바로 이 1492년 이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사실을 누구도 인지 못했어요. 카톨릭 양은 몰랐고 콜럼버스도 그 발견이 갖고 올 인류사의 획기적인 대전환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 스페인의 자기부정. 1492년이 되면은 스페인은 유럽의 어느 왕국보다도 가장 부강해지는 영광스러운 스페인 제국을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요. 1492년 이후에 100년 동안 스페인은 스페인 제국이로요. 또한 카스티아는 어떤 왕국이었냐? 800년 동안 다른 북부의 기독교 왕국들을 대신해서 이슬람을 쫓아내려고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국가였어요. 국가 체제 자체가 뭐예요? 전시 체제를 형성한 국가였어요. 이름 자체도 뭐냐면 카스티아. 스페인어로 카스티아는 요새란 뜻이에요. 오죽 전쟁이 일상화됐으면 국가 이름이 뭐였다? 카스티아.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화된 이런 게 카스티아였어요. 카스티아의 귀족들은 그야말로 뭐였다? 워머신, 전쟁 기계였어요. 800년 동안 매일같이 싸우는 게 익숙해졌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1490년. 싸우는 습관이 멈추지 못하죠. 바로 그 폭발적인 전투성과 폭력성이 어디로 이어지냐?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을 이루어지고 향후 100년 동안 카스티아, 스페인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했어요. 한 번도 전쟁 치지 않아요. 100년 동안. 단 한 차례 전쟁도 치지 않아요. 유럽을 폭속시켜요. 교황을 포로로 잡아서 교황을 무릎 꿇혀요. 교황청을 포위하고 교황에 대한 복수로 어떻게 하냐? 수녀원 있죠? 수녀원을 수녀들 쫓아가고 매음굴을 만들려고 해서 군인들이 매출을 하게 매음굴을 했어요. 창녀를 갖다 놓고 교황청을 놓고 이러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어떻게 했냐?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마찬가지고 스페인 대수가 왕실의 성주예요. 그리고 왕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대사들이 칼을 차고 지켜봐요.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에 헨리 8세가 반발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개변된 스페인 세력이 반발해서 뭘 만들어요? 영국 승고를 만드는 거예요. 영국 승고를 만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개변된 스페인 세에서 독립하려는 저항 움직임이었어요.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스페인 계단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거기서 지금 요새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거는 다 아이스크림 먹어. 지금 못 먹게 한다는 게 그리고 그 앞에 명품거리 시작돼가지고 한국 학생들 가면 꼭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명품거리에서 특히 열매 세일할 때는 조금 많이 하거든요. 페라가 뭐 알마링 좀 다 먹었어. 바로 그 계단 앞에 뭐가 있냐면 스페인 대사관이 있어요. 그 앞에 국기가 나무리는 스페인 대사관이고요. 그때나 지금은 스페인 대사관이 위치하는데 왜 스페인 계단이 있는 곳이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이태리에 대사를 보내서요. 모든 정책을 수행하기 앞에서 그 계단을 올라가서 누굴 만나냐? 스페인 대사를 만나서 스페인 대사가 승인해줘야지 정책이 집행돼요. 오늘날에 뭐였으냐면 미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태리 광장, 이태리의 그 뭐예요? 아직도 이름이 스페인 대사였어요. 얼마나 스페인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연적 바탕을 먹어 있었다? 막강한 군사력. 어렸으면 800년 동안 이슬람과 싸우면서 또 한 가지 스페인의 강석형이 있었던 건 카스티아에서 어때요? 능력과 상관없이 인재를 기용하는 정책 때문에. 왜? 인과 부대 인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관용을 베풀면은 발전해요. 스페인 카스티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800년 동안 이슬람과 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관용을 베풀어요. 디아스포라. 서기 1세기에 유대인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쫓겨난 다음에 전 유럽을 방황했는데 스페인이 이슬람과 대치하는 800년 동안 적극적으로 유대인을 유치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800년 동안 711년부터 1492년까지 그 기간 동안 유대인 거주자가 제일 많은 곳이 스페인이었어요. 또 유대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언어를 잘해요. 북부 기독교 왕국과 남부 이슬람 사이에 누군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리 역할, 한 라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북부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 왕국 사이에 교역을 맡은 게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서로 싸웠지만은 끊임없이 교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북쪽에도 수많은 기독교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도 수많은 이슬람 왕국이 있었죠?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왕국끼리 전쟁하고 기독교 왕국끼리 전쟁해요. 이슬람 왕국끼리 전쟁할 때 누가 도와주냐? 다른 기독교 왕국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이슬람 왕국을 공격하고 기독교 왕국끼리 공격할 때는 내가 다른 기독교 왕국을 공격하고 싶어. 그럼 이슬람 왕국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기독교 왕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성스러운 전쟁, 성쟁,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았던 게 유대인이었고요. 전 유럽에서 금융업을 장악한 유대인이었어요. 모든 유럽에서 금융업을 장악한 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스페인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었을까요? 711년부터 1390년까지 인류 역사상 3대 유일신 종교가 한 지역에서 공존했던 건 스페인인데요. 3대 유일신 종교가 뭐죠? 이슬람, 기독교, 또 뭐가 있죠? 유대교. 세 개의 종교가 공존했고요. 사실은 또 지역 간에도 국민들이 헷갈렸던 게 끊임없이 국정이 바뀌어서 싸우면서 이 지역에 하루는 이슬람이 지배했다. 내년에는 기독교가 지배하고 그래서 수많은 인종구성 이슬람과 기독교에도 수많은 혼혈이 생겨요. 아버지는 기독교, 어머니는 이슬람, 어머니는 이슬람, 기독교, 아버지는 이슬람. 그 자식은 어떻게 될지. 자식이 또 기독교였다 바뀌면서 이슬람을 바뀌고 이슬람이었다 기독교를 바뀌고 아니면 내가 이슬람인데 기독교 한국이 정복하지 않으면 이슬람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슬람이 기독교인데 이슬람이 정복한 이슬람이 남아있고 스페인의 800년 동안 성전을 겉으로 성전했지만 어느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는 보호해졌습니다. 기독교 왕국 내에서 피전국민인 인종의 종교 자유는 보호해졌고요. 이슬람 왕국에서 피전국민인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는 보장해줘서 끊임없이 선교를 했어요. 내 이웃이 이슬람이었고 내 이웃이 기독교였어요. 동키호테 있죠?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스페인은 오늘날 스페인을 말할 때 1490년 스페인,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을 빼놓고 유대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711년 이후에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이 교류가 되면서 탄생된 다원주의 문화국가였어요. 그런데 1490년 이슬람을 정복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이 땅을 떠나라고요. 이스라엘 여왕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해요.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이스라엘 여왕은 똑똑한 여자예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쫓아내면은, 참, 유대인을 쫓아내면 하루아침에 경제가 마비될 거예요. 유대교를 쫓아내면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외국계 기업 물러나고 모든 금융권을 유대인이 하게 되죠. 모든 은행을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경제를 마비시킨 조치였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부적으로는 세계 문화가 융합하면서 오늘날의 스페인이 형성했습니다. 711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스페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날 스페인은 712년 이후에 이슬람이 창궐받으면서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 문화가 짬뽕에 대해서 혼합된 다원주의 문화 국가예요. 그런데 안으로 그랬지만 외부적으로는 카스티아 왕국을 지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카스티아 왕국은 언제 생겨났어요? 11세기 초에 누구와 싸우면서 이슬람과 싸우는 와중에 생겨났어요. 국가 이름은 뭐예요? 카스티아. 요새예요. 요새. 국가 이데올로기는 뭐였어요? 성전이에요. 하느님의 국가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게 뭐다? 카스티아 왕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였어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 안에 누구나 다 출동했죠. 끊임없이 그 국가 이데올로기 위해서 싸웠어요. 800년 만에 이슬람을 쫓아냈어요.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지막 남은 건 뭐야? 모든 신민을 카톨릭으로 하는 게 국가 이데올로기 최종 와서 목표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용인하고 유대인을 용인한 것도 좋아서 용인한 게 아니라 전쟁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데 피정복민들이 독려하는 건 막아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정복한 땅에서 피정복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타 종교를 사용했던 거고 허용 안 했으면 어때? 대국에서 반란이 일으킬 거 아니야. 한 가지 또 참고로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스페인은 단 한 명의 십자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땅에서 매일같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성전이 벌어지면서 때문에 성전이었어요. 싸우다 죽으면은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슬람 죽여 10명 죽이면 천국에 더 가깝고 100명을 죽이면 더 가까워. 이슬람 만명을 죽이잖아?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뭐하는 게 있어. 이게 멘탈러티였어요. 800년 동안.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안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 5대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할 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가 이슬람과 유대교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자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정이에요. 스페인 이걸 뭐라고 했어요? 스페인의 자기 부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사벨 여왕이 하나 생각하게 됐었어요. 유대인이 돈밖에 모르는데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한 달 안에 기독교를 개종하든지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은 한 달 안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방 한 개만 메고 이 땅을 떠나는 이사벨 여왕이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설마 그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이 땅을 떠나서 상관했어요. 종교의 힘은 위대해요. 여러분들 종교의 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버리고 떠나요. 스페인 경제가 붕괴가 돼요. 모든 금융업이 붕괴가 돼요. 심지어는 스페인 산업 및 금융기관이 붕괴가 돼요. 왕궁의 모든 무어인들까지 추방을 해버려요. 무어인 추방은 또 어떤 바보 같은 결과를 낳냐. 스페인에서 귀족들이 있고 가장 하급 귀족이 여름 바론이라고 하나요? 스페인 이달고라고 해요. 가장 하급 귀족이. 얘네들은 조그만 땅을 가지면서 조그만 땅을 또 새를 줘서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땅에 이런 조그만 집들을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거의 100% 이슬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추방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입자를 다 추방을 할 겁니다. 집주인들 어떻게 될까? 쫄딱 망하겠죠?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가 될 거예요. 중산층이 붕괴가 돼. 바로 이 시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원이 들어오는데 생각해보세요. 금과원이 들어와봤자 산업기관이 붕괴가 됐어요. 금융기관이 붕괴가 됐어. 금과원이 들어오면 그게 금융기관에서 유치시켜서 그거를 부르주아자한테 투자해서 성공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선순환 구조가 없어요. 금과원은 들어오는데 예치할 은행이 없네. 금과원은 들어오는데 투자할 데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중산층은 붕괴됐어. 소비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금과원이 들어오니까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소수의 귀족들만 극도로 잘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아. 양극화만 심해져요. 여러분들 식민지의 고정적인 원하는 뭐예요? 식민지. 식민지에서 원료를 싼값에 사서 그거를 식민본부에서 가공해서 관세 없이 식민지에 파는 게 바로 식민지의 원래예요. 지금 말하면 FTA. 그래서 FTA가 대리 뭐야? 관세 없이 교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이 이게 안 돼요. 유대인을 추방하고 산업과 금융기관이 붕괴하고 무어인을 추방하고 중산층이 붕괴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싼 원료를 들어와도 이거를 생산할 생산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오면 그게 더 이상 가공돼요?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프랑스에서 가공돼요. 그리고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영국, 메이드 인 네덜란드 어디서 팔려요?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팔려요. 따라서 스페인은 라틴아메리카에 정복해줘봤자 거기서 들어온 금과는 스페인의 내에 축적이 안 되고 어디? 영국의 런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전부 예치가 됐어요. 라틴아메리카에서 금과원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들이 적국 은행만 배불려져요.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입이 일어나는 일할수록 누구만 배불려져요? 영국과 네덜란드와 프랑스만 조율시켜줘. 바로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일 하나 때문에 유대인 추방 때문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유대인만 추방 안 했다면 오늘날 영국의 상황평면이 이루는 게 아니라 스페인의 상황평면이었어요. 한 가지 1492년 추방 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제철 산업이 발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지역이었어요. 유대인 추방하면서 쫄딱 망해요. 스페인 전 유럽에서 양모 있죠? 산업이 가장 발달한데 양모를 집주하는 기술이 제일 뛰어났던 데 어디 아세요? 스페인이었어요. 유대인 추방하면서 쫄딱 망하는 게 결국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요. 또 한 가지 추방된 유대인은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북아프리카로 가거나 그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발칸반도 있죠. 지금 유고슬라비아, 헤르체고비나 그리스 이쪽을 전부 점령했는데 그리스나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이쪽을 점령해보니까 경제를 부흥시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경제를 부흥시키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냐? 발칸반도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디 살고 있냐? 발칸반도 헤르체고비나나 유고슬라비아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싹 인종투구로 언제 당했죠? 90년대 유고슬라비아가 독립하면서 인종투구를 삭제당해버리죠. 몰라? 90년대 유고슬라비아 인종총서 몰라요? 몰라요? 유고연방 독립하면서 유고는 전통적으로 이슬람과 카톨릭과 유대교가 같이 살았어요. 그 발단은 바로 이때 이슬람이 정복했죠? 이슬람 있죠? 원래부터 살던 동로마 제국 있죠? 동로마 제국이 죽을 때 카톨릭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유대인이 들어가죠? 유대인이 섞여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90년대 유고연방이 독립이 해체가 되면서 인종총소가 시작돼서 몇 백만 명이 유엔의 평화 유지원이 영화를 많이 봤을 텐데 그거 외에 영화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인터넷 쳐보세요. 유고슬라비아 헤르체고비나 뭐 많이 나올 거예요. 보스니아 뭐 해가지고 그 발단이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이 사람 유대교 추방. 아 그리고 이들이 동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폴란드나 이런 쪽으로 이들이 아, 그제 또 한 번 싹 인종총소 당하네. 계속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1940년대 독일군에 의해서 싹쓸이 총설당해버리죠. 살아남은 자는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전부 이때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 국왕이 500년 만에 유대인 이사를 발모해서 1990년 공식 500년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때 추방한 거에 대해서 500년 뒤에 사과했어요. 이스라엘이 받아줬어요. 500년 만에 어쨌거나 그 하급귀족이 몰락해요. 신귀족층, 탄생 계급변동, 스페인, 유럽도 급속도로 변동하죠. 한 가지 스페인의 사회적 모습은 카스트라의 사회적 구성원들은 항상 일정한 군사 역할을 수행했었고 항상 군사에 대한 귀족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다른 유럽 국가의 1% 내에요. 다른 유럽보다 어때요? 귀족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 문제가 돼요.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 귀족도 숙청해서 1% 미만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수 귀족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스페인 종교 재판소 유명하죠. 야, 스페인이 자기 뭐 국토를 회복하자마자 정체성 확립해요. 하느님의 국가를 나라는 정체성 확립하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있던 이슬람과 유대를 분쟁해서 자기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스페인 제국은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 영국과 큰 제국이었어요. 그게 100년 만에 무너진 대회는 뭐예요? 유대인 추방이 그만큼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추방 안 했다면 스페인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스페인이 민주국가를 발전했을 텐데 스페인은 민주국가에 못 이뤄요. 1970년대까지 독재자가 있었어요. 모든 유럽,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모든 유럽에서 민주시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스페인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혁명이 못이냐. 스페인은 시민 성장이 못해요. 유럽은 시민이 성장해서 시민에 의한 통치, 민주주의가 확립되는데 스페인은 못해요. 그 이유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본이 축적이 안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 축적한 자본은 스페인 식민지인 라틴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군관인데 스페인은 그 돈으로 자본을 축적 못해요. 나중에 스페인이 열받으니까 라틴아메리카에서 모든 군관은 수입 금지를 시켜요. 될까요? 안 돼요. 밀수만 더 횡행해요. 그리고 바로 그 군가를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영국의 해적들. 여기 카리브의 해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카리브 해적. 영국의 엘리엇 여왕이 스페인 해군에 감히 맞서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해적을 조정해서 해적들을 영국 왕실의 조직적으로 뒤에서 밀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카리브 해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충 내용은 카리브 해적, 영국군과 카리브 해적과 스페인과 물고 물리는 싸움. 카리브를 자본이 축이 안 되니까 상공이 발전을 못해요. 상공이 발전 못하니까 상공의 유혈든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을 못해요.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 못한다는 건 시민급이 성장 못해요. 시민급이 성장 못하니까 시민의 주도가 뭐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해요. 18세기 계몽주의에서 모든 국가들에서 유럽의 프랑스에 비롯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때요? 스페인은 이해가 돼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민혁명, 부르주아에 의해서 왕권이 무너지는데 스페인은 왕권이 안 무너져요. 전제적인 왕권을 19세기까지 펼치다가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지만 그게 결국 군부 독재로 이루어져서 1910년대까지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시민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스페인은 르네상스를 겪습니다. 르네상스는 누구에 의한 거예요? 바로 시민에 의한 혁명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를 제대로 겪지를 못합니다. 시민교육의 성장이 못하죠. 르네상스야. 아이러니죠? 그 대신 그 덕택에 스페인의 왕권은 강화가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스페인의 왕권은 전제적인 왕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은 아메리카를 철저히 파괴, 모든 걸 철저히 파괴한 후에 거기 새로운 걸 창조하고 스페인의 문화의 수익성, 타자와 철저히 투쟁, 그리고 한번 받아들이면 호용하고 혼합하고 인지하고 그저 정박의 연성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할 텐데 처음엔 철저하게 반도의 특징이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을 부정해요. 투쟁해요. 그리고 한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철저히 자기 걸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비례하는 듯이 부정해버려요. 이게 스페인 역사의 특징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인데 히스패닉의 중심성,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태양,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역사의 대비 태양, 빛과 그림자, 빛이 크면 그림자에 또 빛과 그림자 항상 중요하죠.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투, 대표적인 게 투인데 상과 죽음, 빛과 그림자의 미사라는데 부정할 것 없이 투사 있죠? 투우장에서 투우사는 죽거나 살거나 다치거나 투우는 항상 죽어요. 빛과 그림자의 미사라고 해요. 투우를 상과 죽음 미사라고 하고 상과 죽음을 교체하는 경건한 미사. 이 투우를 스페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상과 죽음이 동시에 교체하고 스페인 또 라틴 아메리카의 정신세계는 상과 죽음, 빛과 그림자, 거짓과 진실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그 이유가 일단 반대였고 수많은 문화가 거쳐갔고 끊임없이 타자를 부정했고 그런 과정에 타자 끊임없이 여러 문화가 혼용되면서 나를 만들었고 나를 만들과 동시에 또 다시 부정하는 역사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상반된 가치가 내 몸 안에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 끊임없는 자기 파괴, 그 위에 새로운 창조. 이게 또 바로 그러한 역사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문 역사였고 성모 마리아. 세비야의 유명한 부활절 축제인데 성모 마리아, 성스러워야 될 성모 마리아도 에로틱한 존재를 바꿔버려요. 성모 마리아를 섹시하게 눈치라고 입술치라고 지나면 구악과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요. 성모 마리아가 성스러운 대상이다 에로틱이 대상으로 승화된 하나의 아이콘을 치거든요. 자, 플라멩고. 여러분들 플라멩고 있죠? 플라멩고를 깐떼 혼드라고 하는데 플라멩고와 정면이 돌아 절대 아니에요.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남부 스페인의 그런 한인 정서가 반영된 게 플라멩고인데 듣기엔 어떻게 돼요? 슬퍼 보여요? 굉장히 밝은 노래처럼 들리죠? 춤추면서. 하지만 가사를 잘 들어보면 정말 쥐어짠 듯한 한인 정서가 반영된 게 플라멩고예요. 따라서 어때요? 노래 자체도 슬픔을 환희로 표현한 슬픔과 환희가 교차돼요. 여러분들 플라멩고가 이렇게 환희의 노래는 아니에요. 가사는 이렇게 환희, 슬픔, 한의 정도 플라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신나고 정력적인 분이죠, 플라멩고. LCA 기부인, 스페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여자 얼굴인데 겉으로 보면 경건하죠. 하지만 대표적인 요부의 얼굴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성에 대한 욕망. 두 가지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하나의 아이콘 상태이기도 역사학자들이 스페인 사람을 대표하는 얼굴이에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이유들을 정복하고 싶은 경건한 얼굴. 하지만 이 속에는 끊임없는 세속적인 거에, 성적인 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그런 게 숨어있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대표적인 스페인의 얼굴이에요. 겉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차가워 보였죠. 하지만 그 속에는 질문이 숨어있는. 여러분들 스페인 정년이 날려고 있죠? 마드리드 처음 가보세요. 전부 이런 얼굴 만나요. 어? 정년이 나라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 무뚝뚝해 보이지? 무뚝뚝해 보이잖아요. 이런 얼굴이에요. 택시기사 만나도. 이런 사람을 알게 되면 거기서 정년이 이제 숨어있던 정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플라멩고. 자,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이란 거는 여러 흥반된 가치가 혼합되어 있고 그게 바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있고요. 가우디오 있죠?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하려면 이 가우디오를 모르면 안 되는데 이 가우디오는 단어만 기억하죠.
바로 이 클라우디오 정치가 21세기 현재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세 때 이슬람을 몰아내는 과정, 국토 회복 전쟁 과정 중에 생겨난 전통인데 스페인에서 이 전통은 1492년 이후에 없어졌어요. 라틴아메리카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예요. 라틴아메리카의 발견과 정복은 현실과 환상. 로마 제국이 최대 제국이 현상했는데 이것도 현실과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인들에 의해서 인벤트된 도시예요. 아스텍과 마야 인카는 거기 있었지만 유럽인들은 라틴아메리카를 자기 멋대로 그냥 지어냈어요. 콜럼버스는 여기를 뭐라고 봤냐면 인디아다. 그리고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 죄도 없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처럼 원죄도 없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 막 그런 글을 써서 유럽인들이 그렇게 믿어버려요. 또 한 가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믿어요. 하나는 선량한 야만인, 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영혼이 없는 사람들 표현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아마존이 국가, 막 여왕이 여자들만 사는 지역이 있는데 황금향이더라, 막 이런 막 전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면서 실제와는 틀리게 해주고, 아스텍과 마야 인카도 실제로는 자연과 하나 돼서 살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도 인류 우리들은 인류는 유럽이든 동양이든 아스텍과 마야는 평화를 사랑하던 민족으로 잘못 가르쳐 있었어요. 아스텍과 마야의 진실이 밝혀진 건 1980년 이후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스텍과 마야의 민족은 어떤 줄 아세요? 행복하게 먼지 없이 자연과 하나 돼서 조화를 이루고 살던 이런 걸로 잘못 가르쳐 있었고요. 물론 스페인사 정복자들은 아스텍과 마야 잉카가 얼마나 잔혹스러운 도시였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렸어요. 단 네 권인가 다섯 권의 책만 살아남았어. 그 책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군이 베를린을 습격할 때 도서관에서 발견돼요. 소련군 장교에서 그 사람을 해독을 해요. 그래서 그 비밀인지 불태웠습니다. 그런지 얼마 안 돼요. 아스텍과 잉카, 나 같으면 마야 나 같으면 살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인간이었고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실제로 그들의 모습과 아스텍가나 잉카나 이런 원주민과 유럽인들이 만든 환상이 교차해서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 모든 그 교육을 스페인사들은 불타려버린 현실과 환상이 교차한 도시였고 또 인구 천만이 넘는 교육을 스페인군이 350명이 정복을 해버려 만화같은 일이 일어나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라틴아메리카는 로마와 게르만 문화 플러스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 유대 문화가 합쳐진 스페인 문명에 인디오 문화가 합쳐져서 오늘날이 라틴아메리카가 만들어졌고 다원주의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많은 문명이 교체하는데 오늘날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수업 시간 가면서 다른 건 잃어버려도 라틴아메리카 특징 이중적인 가치가 공존한다. 두 번째 다원주의적 특성이 있다. 세 번째, 자기를 규정하는 특성이 있다.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참.